평범한 벽에 그림을 그려넣어 아름다운 길거리를 선물하는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못다한 꿈을 그려나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거를 알아채셔야 먼저. 맑고 순수한 그 영혼으로 저희들 가르쳐 주시는데 배우는 점이 너무나 많고. 선생님이 리더십이 좋아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이가 있다면 이곳으로 모이세요. 오일 파스텔이라고 요즘 아시죠? 수채화처럼. 조금은 늦은 나이여도 누구보다 그림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숨겨왔던 꿈을 세상 밖으로 펼쳐준 오늘의 주인공.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에서 화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경이라고 합니다. 그림이 피어나는 화실, 박태경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광명시의 한 미술학원.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 아직 수업이 한창인 듯 조용한데요. 여느 미술학원과 똑같이 학생들의 작품으로 가득 메워진 내부. 학생들의 실력이 하나같이 다들 뛰어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는 미술학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미술학원 맞는데요. 좀 특별한 미술학원이랍니다. 대개는 10대들을 위한 미술학원이 많지만 이곳은 꽃다운 중년들이 태경 씨의 제자가 돼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예술의 나이는 넘는 만큼 다들 실력이 심상치 않습니다. 선생님 아침부터 우아하게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우아하게요? 나름 우아하죠. 태경 씨의 화실에서는 그 어떤 주제도 정해진 것이 없어 자유롭게 자신의 예술을 펼칠 수 있는데요. 저희 가족 여행 갔거든요. 청불산이라고 충북 괴산에. 이게 가족 사진처럼 걸어놓으면 기념이 될 것 같아서. 소중한 추억을 캔버스에 적셔보며 다시 되돌려보는 시간. 중년 학생들 대부분은 이곳에서 처음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는데요. 흘러간 시간이 아쉽진 않으십니까? 네. 안 할 거예요. 지금도 100세 세대. 지금 제가 70에 시작을 했는데 하나도 늦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시절엔 먹고 살기가 바빠 그림에 대한 꿈을 꾸기 힘들었던 현실. 이들이 잊고 있던 꿈을 이끌어내기 위해 태경 씨는 이 화실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림을 한 번쯤 그려봤고 좋아했던 것들인데 살다 보니까 잊고 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그림을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미술 교육자로 20년간 살아오며 그림을 가르쳐왔던 태경 씨. 그는 그림을 통해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 고민하다 벽화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네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날 오후, 얼마 전 끝낸 벽화 봉사 작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태경 씨가 길을 나섰습니다. 봉사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지금 만으로 한 6, 7년쯤 됐는데요. 이번에 가는 현장은 작년 봄, 여름에 걸쳐서 한 거예요. 벽화 봉사만 수년째 진행 중인 태경 씨. 그동안 수많은 길목을 화려하게 변신시켰는데요. 이것도 그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여기가 아트로드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동네 골목 갤러리란 뜻으로 붙여진 아트로드. 이름답게 재미있는 그림들이 동네를 빛내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도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마을에 사랑이 항상 사라지지 않고 깃들기를, 그리고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에 대한 걸 표현해봤어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작업했던 만큼 그 의미도 남다르다는데요. 단순히 그림만 그려놓은 것이 아닌 그 속에 얘기를 담은 태경 씨. 이쪽에서 한번 여기를 찍어주시면 큰 고래가 보여요. 그래서 물고기들은 이게 그냥 풍요를 얘기하고 우리 삶의 희망에 맞게 고래의 꿈, 고래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그래서 고래를 크게 좀 역동적으로 춤추듯이 집어넣었답니다. 나만을 위한 작품보다 사람들을 위한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그는 벽화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즉시 했던 길거리를 다시 걷고 싶은 길로 사람들에게 되돌려주었습니다.
나는 우리 애들 데리고 한번 또 오고 싶어서 왔지. 왔는데 애들도 그때는 자동차가 다 자리 잡고 키가 있어서 이 느낌을 못 받은데 오늘 굉장히 쨍해. 그렇지. 네. 늦은 나이에 미술을 배움과 동시에 봉사를 통해 인생의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이들. 길가에 피어난 자신의 그림을 보면 그 무엇보다 뿌듯하다네요. 뭐 봉사하는 건 재밌어요. 그림 그리는 게 재밌다고 해야지 될 거예요 아마. 맞아. 봉사단의 손길이 구석구석 닿아 있는 주택 길가. 피디님 이거 그렸어요 제가. 어? 이걸 생겨서 그리신 거예요? 네. 너무 예쁘게 하셨네요. 네, 그렇죠. 그 소리 들으려고요. 요새 얼굴만큼 예쁘게 하셨네요. 정말요? 아, 뭐 드시고 가세요. 동네 방네 자랑하고 싶은 실력. 마치 내 집 앞에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제가 받아보니 시간이 지나도 처음과 그대로인 모습입니다. 대문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근데 얼마나 꼼꼼하게 해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지금 1년, 2년 되는데. 훌쩍 화려해진 골목 덕분에 동네 주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아졌답니다. 아니 골목이 밝아졌죠. 그럼요. 여기 뭐 아이들 여기 학교 다니는데 저기 저 한야 정서 애들 여기 꽃 구경하러 오죠. 무슨 그러니까. 꽃이다 무슨 꽃이다. 그렇죠. 뭔가 색깔을 입학되는 게 엄청 좋은 거죠. 마침 계셔서 참 반갑네요. 그때 감도 따주셨는데. 예. 그때 감나무. 그림 덕분에 사람 간의 정도 피어나고 있답니다. 쓰레기 봉투가 없네 골목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다 쓰레기 봉투가 없네. 여기다 막 화났구나. 세상에. 그림으로 인해 곳곳에서 피어나는 작은 변화들. 이들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의 눈길은 더욱 즐거워지고 언제나 지겹던 등굣길은 어느덧 즐거운 나들이길이 됐다네요. 또 작품에는 다 색이 있잖아요, 컬러. 왜 이런 색들로 했는가. 저 길끝에 저게 초등학교예요, 광명초등학교. 거기까지 대부분 아이들이 여기로 통학을 해요.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아이들에게 보다 따뜻한 선물을 주고 싶었던 태경 씨. 이곳을 지나가면서 사랑도 느끼고 풍요도 느끼고 귀여움도 느끼고 사람들의 손길도 느끼고 그 마음속에 살짝 남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 6년을 걸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벽한 나들이를 즐긴 후 다시 돌아온 미술학원. 오후가 되어서도 학원 내부는 아직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이렇게 열혈 학생들이 많다 보니 태경 씨 쉴 시간이 없답니다.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픈 게 선생님의 마음. 자, 여기에 이제 디테일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 여기를 봤을 때 우리 눈에 보통 이제 와이퍼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 얘들도 이렇게 해줘. 펜은 우리가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처음에 했던 것보다 더 진한 선으로 거주면 걔가 이겨요. 고치는 방법은 아주 많아요. 한쪽에서 조용히 그림 삼매경에 빠진 한 사람. 그는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제일 큰 낙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마땅하거든요. 근데 시간 금방 가요. 이만큼 그리는데도 뭐. 맞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시간적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생겨 그 빈 공간을 그림으로 채워놓고 있는 중년들. 하나씩 그리다 보니 어느새 탄생한 작품만 수십 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건 샌드위치 아닌가요? 집에서 아침에 해먹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색감이.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사진 찍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그린 거예요. 며칠 전 아침에 먹었던 음식이 하나의 작품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샌드위치 사진 또 있어요. 그 사진이 이제 이 다음에는 이거 그릴 거예요. 다음 샌드위치 사진. 그러니까 저거는 크루아상 샌드위치고 요거 그릴 거예요. 피터 브레이드 샌드위치. 또 내일의 작품이 되기도 하니 기대가 됩니다.
누군가는 그림을 통해 위안을 얻기도 하고 또 잊었던 꿈을 그려나가기도 하는 태경 씨의 화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 그리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화가로서의 작품 활동이라 생각하며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루 쉬면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어요. 근데 그 그때 해마다 이제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달라져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휴일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날짜를 바꾸기도 하고 이 화실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면 돼요. 그는 늘 따뜻한 열정으로 가득한 화실의 온도가 좋다고 말합니다. 화실의 수업이 끝난 시각, 태경 씨는 홀로 남아 뭔가 준비를 하는데요. 수업별로 박태경 씨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타임별로 따로따로 저장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그 여행 드로잉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온라인 수업입니다. 유튜브로 무료 강좌를 해드리고 있어요. 화실로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SNS로 무료 강의를 하고 있는 태경 씨. 정말 배우면 한계가 없네요. 온라인 강의가 끝난 후 늦은 밤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의 수업은 현재 진행형. 박태경 씨가 붓을 정리하고 있다. 오늘 가서 먹어보겠어요. 검사 다 잘 나왔어요. 결과. 그럼 다 잘 나왔죠. 네. 완전 축하해. 네. 갈 때마다 점점 좋은 소식이 있나. 네, 맞아요. 제자 명희 씨에게 그림은 약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요. 그림 그릴 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결과도 매번 좋게 나오고 네, 너무 행복해요. 그림은 보는 사람도 그리는 사람도 위로를 주고 치유할 수 있는 고마운 존재라고 말하는 태경 씨. 예술가로서 사람들에게 그림의 즐거움을 알리고 있는 그가 앞으로 바라는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놀이터 같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림을 그린다는 건 긋고 문지르고 칠하고 바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참 즐거운 거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이 공간에 오셔서 즐겁게 편하게 부담 갖지 말고 잘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이란 하나의 예술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나눠주고 봉사를 통해 아름다운 길목을 선물해준 태경 씨. 그리고 그와 함께 그림으로 웃음을 피워나가는 제자들. 그들은 오늘도 더 나은 내일을 그려나가 봅니다. 사망, 살만 나는 세상.